이현희 씨와 2PM의 오페어였는데요. 멤버들은 우선 워낙 이제 이현희 씨가 밍으로 뛰어나니까 많이 부러워하긴 했습니다. 질투까지는 아니고요. 부러워. 침 발랐어? 예, 발랐습니다. 네. 두 사람의 호흡이 착착 맞죠? 잘 어울려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노홍철 씨의 막춤을 추는 게 저희 500마일 대출 씨의 꼭 하겠습니다. 12월에. 막춤 보고 싶어요. 네. 이해하시죠? 네. 강릉이. 한겨울 바다에서 열정 넘치는 막춤 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왜 이렇게 당신이 이쁠까? 지난 주말 첫 선을 보인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시청률 보증 수표 김수현 작가의 작품으로 첫 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극을 이끌어갈 화제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어떤 내용인가요?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이 시대에 달라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 이혼신고서 접수시켰어.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가 첫 회에서는 시집살이로 이혼한 은수가 재혼 후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지화 씨와 송창희 씨는 처음으로 부모 역을 맡아 소감이 남다르다는데요. 제가 모르는 감정들, 그런 상황들, 입장들, 그런 것들을 연기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선배님들을 좀 많이 뵀어요. 아이가 있는 실제로 그 부성애가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처럼 잘 보도하고 있어요. 재판의 엄마, 재판의 이름만 근데. 들어도 무섭다는 시월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신우이 김정란 씨는 앞으로 더 독해질 예정이라는데요. 얼마나 도대체 얄미울까, 얼마나 밉상일까. 진짜 미울 거면 정말 확실하게 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대본을 받았는데 아직 김수현 선생님 시동을 안 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예열 중인 것 같고요. 정말 얄미우세요. 무서운 신우이 김정란 씨의 활약 기대가 되네요. 반가운 얼굴이죠. 조한선 씨는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는데요. 기쁠 때나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서영희 씨 덕에 촬영이 한결 편안했다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나 이제껏 조한선 씨의 모습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세 번째 네. 맞춘 거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이 최고예요. 두 사람이 이토록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아, 아니요! 왜요? 결혼을 취소합니다. 미안해.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너 똥 밟았어. 어? 어머. 자유분방에도 너무 자유분방한 광모. 결국 결혼식 날 일을 냈습니다. 어머, 어쩌다 가? 아까 광모 자식 붙잡으러 뛰다가 나 돌았어 연수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육군 소장이걸랑 작은아버지 총 훔쳐다가 내가 이 자식 빵! 죽여버리고 말걸. 복수의 화신이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복수를 해서 사랑을 다시 쟁취할 수 있을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함께하는 배우들과 함께 좋은 팀워크로 시청자들의 보기에 재미있는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거겠죠? 첫 발을 내딛은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주아는 복수에 성공할지, 은수의 두 번째 결혼은 행복할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SBS 특별기획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말 저녁 9시 5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연애 특급으로 좋은 아침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연애가가 잔뜩 움츠러져 있습니다. 네. 김용수 기자, 네. 어제 저녁에 전해진 도박 소식으로 말이죠. 네. 아주 긴장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 스타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어젯밤 SBS 8시 뉴스에서 개그맨 이수근 씨와 방송인 탁재훈 씨가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이수근 씨는 그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탁재훈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이수근 씨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계에 불어닥친 불법 도박 광풍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